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은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저희 연예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뉴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이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기 범죄 전과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주에서 검거까지 무려 81일이나 걸렸고 그 사이에 중고 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각을 되풀이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수배자 명단에 올렸지만 검거에 실패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데다가 최근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부각되자 경찰은 뒤늦게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열흘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배와 검거에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0대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조건 만남으로 성인을 유인해 강도 폭행을 저질렀는데 붙잡힌 범인 4명의 중학생이었고 알고 보니 8일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차량을 훔쳐 달아난 범인이었습니다. 당시 일당 중 여학생은 경찰에 붙잡혀 현장 조사를 받고 귀가했지만 경찰 출석에도 불응하다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심각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감안해 4명 중 3명에 대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계속 시끄럽습니다. 정부 방침은 소득 하위 88% 지급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도 100% 보편 지급을 실시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논산시는 보험료 기준이 맞벌이나 자영업자를 역차별한다는 이유로 시민 11만 5천여 명 전원에게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섰는데요. 논산시처럼 시민에게 100% 지급을 결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충남에서는 공주, 금산, 서산, 부여, 청양, 강원에서는 철원, 화천인데 문제는 형편이 대부분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오는 퍼주기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죠. 방역당국은 가족 간 모임 인원수는 다소 완화하면서 이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주요 관광지의 호텔과 리조트 객실은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인 부산과 4단계인 제주의 주요 호텔과 리조트 예약률도 90%를 웃돌고 있고요. 이에 따라 차량 이동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원 지역 추석 당일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5만 4천 대 늘어나고 전날에도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주요 기차역 등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감염자 확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97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25만 5,9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인데요. 14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82만 5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3,397만 9,5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2,048만 5,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오늘 새벽을 기준으로 서귀포 남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8km로 동남동진하고 있습니다. 찬투가 제주도 남서쪽 먼 해상에 머무르면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맑은 하늘 보이겠지만 오늘과 모레 사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비 예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20에서 80mm 정도,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5에서 30, 강원 영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5도에서 22도,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 선이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풍랑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곳 있겠고요. 일부 해상에는 태풍특보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 랭킹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세 분 함께합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여신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다시 돌아온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김수현 씨는 2주 만에 봤는데 오늘 그러니까. 멋지게 하고 왔어요. 아, 이게 뭐 킹스맨 컨셉 같기도 하고 안경에 꼭 붙은 그런 코주부 안경 같기도 하고. 아니요. 슈퍼맨이 그 기자일 때 모습. 아, 그렇죠. 네네. 오늘 멋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도 좀 기대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연예계 소식. 이슈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연예 뉴스. 홀로 서기 시작한 가수 이명웅 정규 앨범 커밍 순입니다. 한 방송국과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된 이명웅 씨 기존의 소속사로 복귀하면서 첫 정규 앨범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소속사로 돌아간 거고 네. 이제 더 많은 활약 기대되는 거고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웅 씨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이 팬들에게 가장 먼저 직접 이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보여드릴 게 훨씬 많고 재밌을 텐데 멀리 갈까 봐 걱정하신 분들 없죠? 팬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생각에 설렌다라면서요. 향후 이어질 활동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명웅 씨 팬들 정말 반가워할, 기뻐할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맞습니다. 이어질 활동이 바로 음반, 정규 앨범을 내겠다는 네. 건데 사실 이 이명웅 씨 대해서 지금 한 방송사와의 계약이 끝나니까 여러 방송사에서 예능 러브콜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뭐 예능 많이 봤다 아이가 이 팬들의 마음을 아는 거야. 우리가 그를 사랑했던 이유 노래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바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모아서 정규 앨범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네, 내년이면 벌써 이제 데뷔 6주년이라고 그러는데 앨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첫 정규 앨범 준비에 들어간 이명웅 씨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설렌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열심히 이 앨범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정규 앨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록곡이라던가 어떤 장르를 몇 곡을 넣을지 이런 배분이라던가 유통사 등이 미정이지만 여기에 들을 공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명웅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굉장한 실력도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그를 사랑했던 게 무명일 때부터 너튜브에서 뭐 장르 불문하고 다양한 커버곡 올려서 어머 네. 누군데 저렇게 노래를 잘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예능할 때도 보면 어떤 가수는 내가 정통 트로트 가수하고 트로트만 막 부릅니다. 이 탑식스들이. 근데 이명웅 씨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선보였었고 그에 힘입어서 이번 주 이 성인 가요 차트 봤더니 일간, 주간, 월간 다 탑10 안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 어떤 상승세를 저는 계속 이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 배우 엄태웅 자숙 5년 만에 복귀 하다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엄태웅 씨가 스크린을 통해서 5년 만에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엄태웅 씨는 2016년 7월이죠.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엄태웅 씨
씨로부터 거액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으려 한 정황이 밝혀져서 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매매한 사실이 인정이 돼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 대중들의 실망이 더 컸던 이유가요. 그 딸과 함께 육아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때였잖아요. 맞습니다. 이 육아 예능을 봤더니 무뚝뚝하고 이게 뭔가 아이 보는 거에 서툰데 그러면서도 뭔가 다정하게 딸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수룩하고 소탈한 모습이 굉장히 팬들한테 좋게 비춰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에 좀 실망을 많이들 하셨었죠. 네. 그렇게 이제 5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에 아내 윤혜진 씨 개인 채널을 통해서 간간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목이라는 게 다른 사람보다 사실 아내가 제일 화날 제목이었는데 아내가 도리어 내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 남편 충분히 자숙한 것 같다. 아내인 내가 용서하는데 다른 분들 좀 이렇게 말 보태고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남편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분이 꾸준히 방송에 나와서 그 남편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복귀에 좀 힘을 실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복귀에는 아내 힘이 가장 컸는데요. 이 발레리나 출신인 엄태웅 씨의 아내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꾸준히 남편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방송 중에 이 엄태웅 씨 아내가 남편을 두고 평소에는 편하게 있더라도 가끔 엄청나게 꾸미면 멋있네, 내 남편 멋있다 싶기는 하대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깊은 대화를 대놓고 한 적이 없다. 서로 마음으로 잘 알겠지 하고 넘기는 게 많다라면서 돈독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근황을 알리면서 이제 차기작이 결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딱 1년 전에 딸과 함께 있는 이 SNS 모습을 공개했어요. 이제 돌아오나 했더니 1년 만에 영화로 이 복귀를 알리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마지막 숙제고 다른 배우 누가 나나 봤더니 박상면 씨, 전수경 씨, 윤현숙 씨와 함께 영화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키워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피해자만 20명 이상 개그맨 김종국 아들 사기 혐의로 피소입니다. 1987년 K본부를 통해서 5기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면서 활발히 활동했던 개그맨 김종국 씨의 첫째 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알선한 혐의로 피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사기 혐의 피해자만 2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피해자만 20명이 넘고 금액은 뭐 몇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라고 하는데 그 피해자분들 중에 10명이 넘는 분이 경찰에 고소를 이제 조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네, 김종국 씨 첫째 아들, 피해자들에게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을까요? 네, 김종국 씨의 아들은 자신의 SNS 등으로 아버지를 자주 언급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연예인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김종국이다 라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이 경찰에 접수한 이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요. 개그맨 김종국 씨의 아들이 재테크 형식으로 재산을 불려주겠다 라는 말으로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소개를 했고 여기에 대신 베팅을 하는 명목으로 30%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수수료를 챙겨서 이득을 봤다라는 이 이야기로 고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개그맨 김종국 씨는 입장을 냈나요? 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알아왔고 5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했었고 지금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돼서 나도 답답하고 지금 피해자들이 4개도 전화를 해서 힘이 들다라고 하면서 제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피해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제 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연예 랭킹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자, 오늘 네. 제가 또 한 주 쉬고 돌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명함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함 나왔어요. 뭐야? 진짜 명함이라고 시작한 거예요? 우와. 두 분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행복 컴퍼니 네. 대표가 네. 김수현? 네. 네. 이건 뭐 사업하시는 거 이제 영화만 찍는 게 아니라? 사업이 한번 진짜로 하고 싶지만 제가 네. 진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부캐가 바로
사업가입니다. 네. 아니 요즘에 뭐 부캐 소리 많이 듣는데 네. 부캐가 뭡니까? 이게 부캐라는 게 이제 평소에 나의 모습이 네. 아닌 새로운 모습 혹은 이제 새로운 캐릭터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쓰는 캐릭터가 아닌 부호 캐릭터다 해서 아. 부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 내 본업이 있는데 또 다른 뭔가가 네. 있다 뭐 이거군요. 그게 부캐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오늘 주제가 그럼 부캐랑 관련된 거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캐는 사장님. 연예계 명함부자 특집입니다.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업도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스타분들이 사업도 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꽤 많죠. 많죠. 근데 최근에 네. 이 베이커리 빵집을 오픈한 분이 저는 딱 생각이 나요. 주얼리정 정보석. 네. 사실 원래 꽃중년으로 이 굉장히 이제 소통을 잘해가지고 꽃중년 인싸라고 불리잖아요. 아, 빵집에 많은 분들 찾아갈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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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요즘 공부에 빠지신 홍진경 씨가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사업가 부캐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2003년도에 자본금 300만 원으로 이 신혼집에서 김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홈쇼핑에서 데이트를 치면서 누적 매출액이 4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분들 말고도 정말 억소리 나는 사장님들 대거 등장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부캐는 사장님? 연예계 명함부자 특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 우리들의 아주 키워드죠. 바로 눈코입 퀴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 진짜 모르겠다. 진짜 어렵다. 오늘 참 어려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걸 보고?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홍준성 기자님이나 이재용 MC님은 조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귀여우세요, 생긴 게. 하얗고 귀엽고. 요 눈웃음과 요 입꼬리 올라가는 요 모습을 보면은 조금 비슷한 모습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연예인들이 보면 입꼬리는 다 올라가요. 입꼬리가 올라가야 연예인이 되나 봐요. 아니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뭐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본 이목구비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코입 중에 뭐라도 하나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데. 맞아. 일단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좀 돼 보이죠. 그러니까 화질이 좀 떨어지고 최근에 활동하신 분은 아니란 겁니다. 직업은 뭐예요, 직업? 제가 간단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올해 나이가 53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성분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초콜릿 CF를 찍은 그야말로 하이틴 스타의 남편입니다. 그럼 몇 명으로 딱 추려지는데? 그러니까요. 이분이 데뷔가 이제 1991년이고요. 99년까지 활동을 한 5집의 앨범을 낸 가수입니다. 가수예요? 자, 그리고 힌트 하나 더. 락커입니다. 락커. 네. 아, 근데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면 1991년에 데뷔했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때 태어났거든요. 모를만하네요. 네. 그리고 90년대에는 저 발라드 가수는 많았는데 락커는 락커? 별로 없어요. 락커가 몇 분 있었잖아요. 몇 분 있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인데. 근데 그 중에서 네. 초콜릿 CF를 한 배우와 결혼한 사람은 이거 굉장히 확 좁혀지는데요. 네. 대표곡이 뭐예요? 대표곡. 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키가 좀 훤칠하게 크고요. 네. 정말 시원시원한 인상적인 어떤 창법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노래를 한번 살짝 들으면서 제가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마 맞는데. 그럼요. 하실 것 같은데요. 예인혜 씨 전혀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어요. 노래가 좋긴 한데 뭔지 아 이거 저 사투리 네네 자 부인이 누구예요 부인이? 부인이 바로 CF 앞서 말씀드린 1980년대 CF 초콜릿 하이틴 스타 바로 최신아 씨 남편은 바로 김태욱 씨네 가수 출신 김태욱 씨입니다 노래 개꿈 네. 아 그 웨딩 사업하시는 그래요,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어떤 웨딩 사업의 개척자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김태욱 씨가 지난 2000년에 시작한 웨딩 사업, 9년 만인 2008년 총 거래액이 500억 원. 네, 영업 매출 120억 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고요. 이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6년 시작한 뷰티 사업, 2017년에 매출을 8억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 8억이라고 하면 좀 많지 않아 보이지만 네. 3년 뒤인 2020년
무려 730억 원을 올려봅니다. 약 3년 만에 100배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 진짜 능력자시네. 말도 안 되게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김태욱 씨는 이 저 사업이 코스닥 상장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또 화제가 되고 이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아까 이제 김수현 씨가 2016년에 네. 화장품 사업 시작했다고 했는데 바로 1년 만에 백화점 편집 뷰티숍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듬해에는 한국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아요. 네. 그리고 요즘 뭐 코로나19로 어렵다 하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우리 아이돌 가수들이 도대체 뭘 바르고 저렇게 예뻐? K-뷰티 관심이 많잖아요. 네. 미국, 호주, 캐나다 20여 국에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와. 아, 감이 있네. 빨랐네. 그러니까 김태혁 씨 하면은 우리는 웨딩 사업을 생각하는데 네네. 뷰티 사업을 해서 이렇게 코스닥까지 가게 되는 그 정도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김태욱 씨는요, 웨딩 시장의 트렌드를 바꾼 인물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12년 11월에 사명을 바꾸고 2016년도에는 1020 세대를 겨냥한 색조 화장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웨딩 사업을 그만두고 뷰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웨딩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던 중에 이 케이팝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요. 글로벌 한국 코스메틱 제품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네. 뷰티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김태욱 씨가 처음 이제 웨딩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이게 뭐 자신의 결혼식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 들려요? 바로 자신. 김태욱 씨와 최시라 씨의 결혼을 망쳐버렸기 때문이에요. 뭐냐 하면 당시 L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초대한 하객은 양쪽이 400명 해서 800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하객이 4,000명이 몰렸습니다. 무려 5배. 뭐 들어갈 자리도 없는 상황이죠.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는 이제 비공개 결혼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사실 그때는 뭐 부족은 느튼 안 느튼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백화점에 이 막 손님들까지 그냥 다 하객처럼 들어왔던 거고 사실 그때 기자들도 많이 갔는데 망쳐버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김태욱 씨 아버지께서 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아니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몰려도 아버지는 들어가셔야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 아버지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앞에서 막습니다. 더 이상 지금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나 김태욱 아버지요. 지금 김태욱 아버지라는 분 이미 3분 들어가셨어요. 어디? 양치기 소년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 뭔가 이제 이 결혼식 이래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김태욱 씨가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는 정말 김태욱 최시라 씨가 속이 탔겠네요. 네, 아버지가 그렇죠. 못 들어오시니. 뭐. 그렇죠. 김태욱 씨 역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결혼식장을 나중에 보니까 이 식장이 완전 폭탄 맞은 모습이었대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예상을 했겠어요. 당연히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됐다. 그래서 내가 머리를 짜낸 게 내가 엄청난 결혼식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 특히 유명인의 결혼 같은 경우에 준비 단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완벽한 서비스 구조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 수 있겠구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웨딩 사업에 뛰어들게 된 이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 연예인들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 다 공개고 다들 와서 뭐 밥 드세요 좀 이런 분위기였어요. 비공개로 합니다. 그럼 뭔가 좀 건방져 보이는. 그런데 이 최시라 씨, 김태욱 씨 결혼을 계기로 비공개로 바뀌었어요. 스몰로 바뀐 건 아니지만 이제 죄송합니다. 취재는 사양합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또 취재는 가더라도 모든 그냥 주변 지나가시던 분들 다 들어가서 구경하던 그 상황은 이제 끝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웨딩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 분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김태혁 씨는 최시라 씨와 굉장히 소문난 인꼬부부잖아요. 그 둘을 처음에 연결시켜줬던 사람이 김국진 씨라고 들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시라 씨가 그 당시에 이제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국진 씨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는데 때가 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립니다. 차가 막히겠죠? 네. 김국진 씨 방송에 못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제작진에서 김태욱 씨를 섭외를 했고요. 그렇게 4개월을 고정으로 출연을 하면서 친구가 됐고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김국진 씨가 사람이 큐피트라고 해도 나은 게 아니에요. 김국진 씨하고 방송이 다리가 됐는데 근데 뭐 삐삐 때문에
밝혀서 이게 연애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이랬어요? 맞습니다.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 이제 비퍼 삐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참 공중전화에서 내가 전화를 걸어서 비밀번호만 맞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중전화든 집전화든 걸어서 그 사람 이 삐삐 번호를 누른 다음에 비밀번호를 눌러서 비밀번호가 맞으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팬이 최시라 씨 삐삐 전화를 건 혹시 생일일까? 하고 최시라 씨 생일을 눌렀는데 어머 딱 맞네? 거기에서 당시 삐삐가 뭡니까? 서로 이제 통화도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 사랑해 막 이런 음성을 남겼는데 그걸 듣고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 딱 걸렸네요. 또 제보해서 증거가 있으니까 발뺌할 수도 없고. 못 나가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1999년이에요. 네. K본부에서 최시라 씨가 연기 대상을 받게 돼요. 근데 김태혁 씨가 이따가 시상식 끝나고 열어봐 하면서 편지를 줬다고 그래요. 아니 이걸 어떻게 시상식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얼른 미리 열어봤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열어봤더니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었어요?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의 넓은 운동장이 되어줄게요. 라고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읽은 최시라 씨가 당시 K본부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난 뒤에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김태욱 씨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실명을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네. 정말 큰 화제가 됐었고요. 이후 2000년 3월이죠. 두 사람이 결혼에 꼬리를 하면서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의 시작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 장면 역시도 영화 같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 쉽게 말해 얼굴마담이라고 해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그냥 홍보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김태욱 씨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려움 있었다고요. 사실 제가 좀 사업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막 성공한다 할 때 사무실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네. 취재차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예인이어서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었다. 뭐냐면 에이 연예인 진짜 사업하겠어? 예인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얼굴 마담이겠지. 이렇게 해서 바지 사장이겠지.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적자에 적자를 겪으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야, 6년 동안 적자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업체들하고 신뢰를 쌓느라고 2002년에서 2004년 정말 발로 뛰어다녔다고 해요. 발로 뛰어다니는데 사실 이게 가수를 그만뒀던 게 목소리 안 나서였거든요. 아니 소통하려면 말로 해야 되는데 편지 써서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을 만큼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나는 버틸 수 있어. 제일 무서운 날이 언제였다는 줄 아세요? 월급 전날. 내일 어느 업체에 결제해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잠을 못 자면서도 단 한 번도 이 힘든 시간 동안 이 날짜를 어기지 않으면서 사업을 이어나갔기에 신뢰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방금 목소리가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가수 출신인데 목소리를 잃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에 갑자기 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왜 그런고 했더니 의사한테 일단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의사가 이런 식이면 영영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정말 청청병력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병명이 무엇인가? 목 부분의 신경마비. 라고 하는데요. 최시라 씨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당시 김태욱 씨의 목 상태에 대해서 결혼 초에 남편 김태욱이 말을 못할 정도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다. 간단한 인사도 할 수 없었고 목 전체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들었다. 라면서 이 당시의 병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업에 매진했다니까 그 정신력도 대단하네요. 멘탈이라고 하죠. 이 정신력이 정말 대단했었던 것 같은데 김태욱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때 무너지면 이 내 삶은 끝난 것이지만 성공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목소리를 잃은 상태로 무려 2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아졌을까요? 꾸준한 재활치료 그리고 노력으로 병을 이겨내면서 사업까지 아주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뭐 이렇듯 초창기에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종 어려움이 참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웨딩 사업하면 김태욱 씨 이름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정말 그 성공 신화 그 자체로 불리잖아요. 그 성공 신화의 시작이 한 6년, 7년 차에 보였는데 7년 차에 봤더니 김태욱 씨 통해서 결혼한 커플이 무려 2만 쌍. 그래서 2010년에는 연예인 사업가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 1위에 올랐습니다.
가수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김태욱 씨. 근데 이 얘기가 무슨 교과서에 실렸어요? 맞습니다. 기술과정 교과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왜 기술이냐. 사실 이제 김태욱 씨가 이 웨딩 사업 성공한 게 IT를 접목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결혼식장 가면 통으로 다 그냥 계약하는 건데 저는 드레스 이거 해주세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할게요. 하객은 몇 명이에요. 이를 탁탁탁탁 넣으면 가격이 탁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 그럼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빼서 좀 비용을 줄일게요. 요렇게 하는 플랫폼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되게 새롭다. 기술 IT를 접목했다 해서 그 8명의 인물을 뽑아서 성공한 직업인을 분야별로 실었는데 그중에 한 명으로 실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교과서를 집필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를 잃게 되는 이런 아주 시련, 이 큰 고난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으로 큰 사업가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혁신적인 벤처 사업가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학생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서 교과서에 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애는 정말 악재가 호재가 됐군요. 네. 본인의 결혼식을 망쳤기 때문에 아이템이 결혼식이 됐고 그렇죠. 본인을 목소리가 잃는 위기 속에서 나는 사업만이 나의 살 길이다. 이래서 돌파를 했고 대단하네요. 자, 두 번째 스타입니다. 자, 두 번째 스타도 눈코입 퀴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포인트 코 위주로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가 굉장히 어떡하고 근데 안경을 쓰 너무 똑같지 않나요? 저 근데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아니세요? 것 같아요. 외국 분 아니세요? 외국 분? 난 이거는 이제 좀 알겠다. 진짜요? 이분은 알겠네. 재용 MC님이 과연 알고 있는 그분이 맞을지 간단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올해 53세 배우고요. 데뷔 27년 차입니다. 이분 학창시절 별명이 예산군의 리처드 기어라고 하는데요. 혹시 생각하시는 그분이 맞나요? 고향이 충청도 예산이고 네네네. 이 사람은 저기야 저 얼굴보다도 오른손을 보여줘요. 오른손? 맞습니다. 아니 근데 예산하면 그 백종원 씨가 그렇죠. 예산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고향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 이목구비가 백종원 씨는 아니거든요. 네. 일단 저는 오늘 재용 MC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차게 누군지 알고 계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분 네. 백종원과 고향 사랑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선거철마다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오른손 생각나신다고 하셨죠? 네. 악수당의 총재라고 불리는 그분입니다. 아주 정말 인맥의 끝판왕이죠. 그러면 우리 재용 MC님이 이렇게 확신에 차 있으니까 정답 한번 공개 한번 해주시죠. 배우 정준호 씨. 맞아요. 맞습니다. 정준호 씨 연기도 정말 잘하시고 배우로서 왕성히 활발하고 활동하고 계신데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미엄 뷔페, 웨딩홀, 의류 사업 등 총 4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고요. 놀라지 마세요. 연 매출이 무려 4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400억 원? 아니 오늘 뭐 부캐라고 하는데 거의 사업이 본캐이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준호 씨 아니죠? 정준호 씨는 앞서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인맥왕으로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준호 씨라고 하면 정재계 인사들과 정말 친분이 두터운 그야말로 연예계 마당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정도 마당발이냐? 일단 휴대전화가 3대입니다. 3대를 쓰고 있고 이 안에 저장된 번호가 이전에 5,000명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훨씬 늘어났을 거예요. 여기에 과거 전화비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밝혀서 모두를 놀라게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야, 5,000명이면 하루에 한 명씩 전화를 해도 10년이 정도 걸리는 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일단 약속이 많아서 미룰 때에는 하루에 4개에서 5명의 이 미팅을, 이 4, 5개의 미팅을 할 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일단 저녁을 4번에서 5번 먹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인맥이 워낙 글로벌해서 일단 점심에는 일본에 가서 미팅을 하면서 이제 점심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또 다른 미팅을 하고 여기서 끝 아니죠. 저녁은 홍콩에 가서 또 미팅을 하면서 저녁을 먹는 이런 경험도 있다고 해요. 이 정도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마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약간 월급을 받으면 이 경조사비로 내가 어느 정도 빼놔야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경조사 화환값이요. 정준호 씨는 꽃값으로만 1년에 1억 5천만 원이에요. 꽃값으로만. 근데 저는 아내 된 입장에서 남편이 이럴 경우 약간의 답답함도 있을 것 같고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이 남편이 이 이제 지인을 만날 때 어떤 업무 미팅할 때 가봤나 봐요. 너무 안쓰럽고 속상하더래요. 뭐냐면
먹을 때도 다른 사람 고기 잘라주고 챙겨주느라고 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없는 거죠. 아이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나, 아니 맛있는 거 뭐 먹는 장소에 가면 뭐하나, 못 먹을 텐데 이런 안쓰러움이 든다고 하는데 어머 정말 남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우 저 두 사람 결혼식에 갔더니 아랍에서도 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시에 결혼식 하객이 2,000명인데 아니 뭐 김태욱 씨는 8,000명보다 적은데 아니 이게 또 근데 보니까 전 그 몽골 전 국방장관, 두바이 국왕 부인의 친동생, 네. 태국 전 총리, 지금 말씀하신 아랍 왕자, 뭐 글로벌 인맥 왕을 네. 자랑했었죠. 그러면 이 인맥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순수하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온 거고 아 근데 이 종류를 보니까 대단해요. 2020년 이때 기사를 보니까 자 이제 그동안 했던 거 뭐냐 했더니 호텔, 외식, 미용, 의류, IT 솔루션 개발, 영화, 제작, 매니지먼트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확 줄였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4개로 줄였는데 첫째 호텔은 하고 있고 프리미엄 뷔페, 웨딩홀, 그리고 의류 사업 이렇게 4가지만 딱 하고 있는데 이게 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직도 4가지나 네. 하고 있습니다. 4가지도 굉장한 거죠. 근데 본인이 직접 그걸 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그냥 뭐 명분상 직책을 맡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직접 업무를 맡으면서 일하는 찐 사업가였는데요. 정준호 씨가 1년에 이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을 하면 6개월은 배우로 지내고 나머지 6개월은 사업가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촬영이 없는 나머지 6개월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들과 똑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이런 루틴으로 늦게까지 일을 하고요. 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새벽까지 이 촬영이 있는 날에도 늘 새벽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일단 업무를 밀린 업무를 살짝 보는 거죠. 이런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은 잠영종이 필요 없을 정도로 6시가 되면 눈이 딱 떠진다고 합니다. 아, 사업체가 4개면 네. 사장님이 아니고 회장님이네요. 그렇죠. 회장님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 대표이사 직함을 직접 갖고 책임을 지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전문 경영인 두고 본인이 뭐 전문화 상무 이사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알려진 인물, 그냥 보통 알려진 정도가 아니잖아.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래도 얼굴 내놓고 살면서 허튼 짓 할까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신을 가지고 사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준호 씨의 본캐 배우 연기력도 상당하잖아요. 연기하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사업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인이 제가 이렇게 연기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돈도 벌었습니다. 이걸 사회 환원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고심을 하다가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업에 관심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았구나 해서 이걸 통해서 뭔가 환원하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사실 연예인 초창기는 연예인들 다 모이게 해서 봉사활동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그게 사업으로 옮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연기로에도 도움이 된대요. 뭔가 사업을 했더니 다양한 일을 했더니 연기할 때 캐릭터 잡고 감정 표현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두 개 중에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욕심쟁이네요. 네. 정준호 씨 앞서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의류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 2019년 한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0여 명의 정직원의 총 직원 수가 200명을 두고 있고요. 10년째 사업 중이다. 매출액은 500억 원을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 부럽다. 막 절로 나옵니다. 네, 네. 사업자님 그 의료 사업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뭐 우연히 한 게 아니라면서요. 네, 정준호 씨가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약 10년 동안 한 의류 브랜드의 모델을 꾸준히 한 장기 모델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옷이 기획되는 단계부터 유통이 되는 순간까지 사업 전반에 관심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게 의류 사업을 하는 이 단초가 됐다고 하는데 이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골프를 즐기기도 했고 또 연극영화과 특성상 뭔가 패션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그런 생활에 있어서 정준호 씨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골프를 쳤다고 했잖아요. 골프 의류에 자연스럽게 좀 관심이 갔고 뭔가 틀에 박힌 골프 의류보다는 좀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골프 의류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네. 모델 10년 하면서 이제 의류 자연스럽게 그쪽 사업이 됐고 그러니까 취미가 사업으로 연결이 된 네. 골프 치면서 이거 했어요. 맞아요.
근데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요? 요즘 어렵다는데도? 그렇죠. 지금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매출은 2018년 보도인데, 이때가 이제 2017년 그 매출액을 보도한 거예요. 이때가 이제 그 전부터 한국 경제가 장기적 침체에 있을 때였는데, 2017년에 무려 그 전년도 대비 59.7%, 한 60%의 성장을 일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김태욱 씨도 그렇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정준호 씨가 악수당 총재라 그랬잖아요. 고객 관리를 또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정준호 씨가요, 제품 기획은 물론이고 디자인까지 모두 다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객 관리라고 합니다.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이 매장을 개점할 때마다 팬미팅을 열어서 고객 유치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네. 점포별로 우수 고객 이 명단을 따로 추려서 경조사는 또 직접 챙긴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큰 브랜드들과 달리 이 좀 뭔가 노하우를 가지고 팬들을 그리고 고객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이유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악수 못해서 힘들겠는데. 그러네요. 네. 네, 정준호 씨 얘기까지 들어봤고 세 번째 스타는 누굽니까? 자, 세 번째 스타 눈코입 퀴즈 이어갑니다. 자, 이분의 퀄리티는 딱 보시나요? 이 약간 내려간 눈매. 이제는 저게 보이기 시작해. 보여요? 진짜요? 매직 아이처럼 떠오르셨나요? 제가 저 사람 알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알겠어요. 알겠고. 저도 알겠어요. 네. 세 분. 아니, 당연히 해요. 그러면 아직도 헷갈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올해 나이 41세고요. 15년 차 몸짱 개그맨입니다. 생각하시는 그분이 맞나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TV를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서글서글한 외모, 그리고 앞서 보셨죠? 사진을 통해서 보셨죠? 이 굉장히 매력적인 눈웃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 개인기가 1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표정에서도 뭔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유행어 몇 개만 좀 주세요. 유행어 간단하게. 예인 MC 유행어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내가 정말 대단했어. 이 유행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도 이 재용 MC가 모르면 그것은 아니. 아니네요. 아, 진짜 맞네. 생각했던 그분 맞나요? 맞아요. 네, 바로 다 같이 한번 그러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그맨 허경환. 네, 맞습니다. 허경환 씨 현재 직원 60여 명을 거느린 사장님입니다. 지난해 매출 무려 350억 원이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이었죠. 정말 또 한번 이 속마음이 나옵니다. 부럽다. 부럽다. 네, 허경환 씨가 이 몸짱 개그맨으로 유명해졌고 또 닭가슴살 사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 그게 사업으로 이어졌다.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지난해 연매출이 35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닭가슴살 업계의 선두 두자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 허경환 씨가 개그맨 초창기부터 사업가를 꿈꿨대요. 그 이유가 방송을 더 잘하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이 방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고정 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개그를 더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때가 또 유행어가 있을 때였어요. 있는데 이거 유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마침 이 유행어 인기가 조금씩 사그러들 때였다고 합니다. 마음이 좀 더 불안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늘 시켜먹는 닭가슴살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거다. 이건 내가 굉장히 잘 아는 거고 뭔가 좀 블루오션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마음 먹는 것까지는 되는데 실행하는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렵죠. 근데 실행력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추진력이 강했어요. 네. 아는 형들하고 술자리에서 어떻게 하다 사업할까?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런데 바로 3일 만에 신고하고 사업장 신고하고 일주일 만에 지금 사용하는 그 브랜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유철이가 아주 시원시원한데. 일사천리죠. 마음먹고 그냥 바로 실행에 옮긴 거잖아요. 근데 닭가슴살이 제가 봤을 때는 허경환 씨에게 정말 최고의 사업 아이템이었던 딱이에요. 것 같아요. 딱이에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잖아요. 몸짱 잘 못 만들면서 맨날 저 닭
닭가슴살 먹고 삽니다. 달고 삽니다. 그 얘기했잖아. 바로 자기가 잘 아는 종목으로 했던 게 사업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 해요. 네, 이 사업이 한동안 본캐죠. 개그맨 활동하는 것보다 수입을 더 많이 허경환씨 얘기 안 된다면서요. 한동안이라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그러겠네요. 네, 아니 사업 시작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세상에 6개월치를 미리 준비해놨는데 그 물량이 다 동이 나버렸네요. 아. 4개월 됐더니 하루, 한 달이 아니고요. 하루 매출 2,500만 원. 7개월이 됐더니 8천만 원. 8개월이 됐더니 하루 매출 1억 원을 찍는 대단한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박. 그야말로 시작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렸는데 근데 본인은 이렇게 확 가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가고 싶었다. 이랬어요? 아, 그렇습니다. 개그맨이 된 후부터 사업가를 계속해서 꿈꿨던 허경환 씨가 이렇게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니까 뭔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굉장히 불안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좀 가라앉게 되면 주변에서 그래, 연예인이 하는 사업이 다 그렇지. 약간 이런 시선을 보낼까 봐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주변의 연예인이 선후배들이 굉장히 사업을 흥해서 떵떵거리면서 너무 잘 지내다가 갑자기 또 사업이 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서 이거는 한 번에 잘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잘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사업이 뭐 잘 되기도 힘들지만 잘 된 걸 유지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허경환 씨한테 굉장히 뚜렷한 사업가로서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내가 미치지 않는 한, 빚만 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투자하자. 왜? 나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어떤 브랜드에 어떤 제품을 내놓을지 모르는 일이니까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야, 매출 올랐어?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보다 계속해서 연구,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다 보면은 잘 되는 사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작년 한 해 매출이 350억 뭐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초반부터 계속해서 쫙 올라가는 거였나요? 아, 사실 저도 금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허경아 씨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70억 매출을 찍었고 그리고 9년 차에 접어든 2018년도에는 80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한 해의 이 연매출이 무려 350억 원이라고 하잖아요. 허경아 씨 옛날에 저랑 프로그램 같이 하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오빠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근데 항상 문제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잖아요. 옆에 누가 콕싹 한번 다가오잖아요. 또 사람이 또 꼬여요. 네. 그런 경험은 없을까요? 허경환 씨도 분명 예외는 아니었을 텐데요. 2018년도였죠. 허경환 씨가 한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동업을 하던 사람이 사고를 쳐서 20억에서 30억 가량의 이 빚을 지게 됐다라고 엄청난 이 빚의 액수를 말했는데 그래서 허경환 씨가 당시 라디오 DJ를 하던 시절에 방송 쉬는 시간마다 채권자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기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와. 동업자였어요? 맞습니다. 지난 2018년에 허경환 씨가 직접 밝힌 건데 동업자 했던 특히 이제 이 자금 관리, 통장 관리를 하던 분이에요. 이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횡령을 한 거죠. 그 금액이 무려 20억, 27억 이렇게 돼가지고 허경환 씨한테 돌아온 그 빚이 한 30억 가까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그때 당시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라디오 쉬는 시간마다 채권자가 이 독촉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힘들었겠네. 힘들었죠. 아니, 이제 노래 다 띄워졌어요. 노래 띄워지고 그 잠깐 노래 나가는 사이에 또 전화 받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도 못하겠고, 막 누가 목을 졸라서 숨도 못 쉴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고 그래요. 아,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이 사실 이제 허경환 씨가 계속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진 게 아니라는 거. 근데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빚, 내가 이제 결제해야 되는 얽혀있는 채무관계가 얽혀있는 공장 그 대표님들을 찾아가서 직접 설득했다고 그래요. 저 이거 정말 떼먹지 않고 믿어주시면 제가 벌어서 다 갚겠다. 저 집도 하나 없이 제가 당시 통화를 했었는데 집 하나 없이 다 내놓고 이걸로 다시 재개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집 문서 들고 은행 다니면서 대출 받아서 그걸로 겨우겨우 6개월 만에 다시 쇼핑몰을 재개했는데 이때 또 팬들이 막 사줍니다. 왜냐하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또 재개하면서
다시 재계 발판을 삼았죠. 아, 위기의 순간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 동업자는 어떻게 됐어요? 아, 궁금하죠. 올해 2월이었습니다. 허경환 씨와 동업을 하면서 감사로 재직한 이 동업자분 어떻게 됐냐.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이 허경환 씨의 인감도장 그리고 회사 법인통장 등을 이용을 해서 27억 한 6천만 원 정도를 이제 횡령을 했다. 이 기소가 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2012년 3월 허경환 씨에게 거짓말을 해서 1억 원을 또 받아서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 채무 변제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혐의도 밝혀지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동업자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3년 6개월형의 징역형 그리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네, 허경환 씨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마음고생 좀 했겠는데요. 마음고생 제대로 했고 그때 살도 정말 빠졌었는데 의연하더라고요. 비싼 수업료 낸 거다. 다시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50억을 찍었고 그러면 올해 매출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아, 지난해 350억인데 아니 올해 한 두 달치만 봤는데 1월, 2월이 다 지난해 두 배씩 매출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올해 잘 되겠는데 개그맨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양계장만 지나가면 닭들이 뒷걸음질을 친다. 나 잡아갈까 봐.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2월까지 거의 60억 원이었다 치면 올해를 전체로 두고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350억, 두 배면 700억? 그런데 조금 겸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딱 보수적으로 이렇게 딱 잡는 거죠. 안정적으로 올해 매출 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600억. 닭가슴살 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이 사업 성공의 비결은 뭘까요? 일단 닭가슴살이 사업 성공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재구매율이 높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연예인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만 해도 맛있으려나 싶어서 호기심에 구매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짜 잘 되려면 재구매 고객이 굉장히 많아야 한다라는 거죠. 허경환 씨의 이 닭가슴살 재구매율이요 무려 40%라고 해요. 특히 AI를 도입해서 고객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추천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더욱 성공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예계 명함부자 특집이 아니라 부러운 연예계 연예인 특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스타는 누굴까요? 자, 마지막 스타 눈코입 퀴즈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재용 MC님 한번 누군지 한번 쫙 한번 봐주세요. 아시겠어요? 이건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히 힌트 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이 63세, 데뷔 45년 차인 이분, 연예계 대표 싱글남이자 대단한 사업 수완으로 환상적인 뷰가 돋보이는 펜트하우스 200평대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200평. 부럽다. 그 집에 혼자 산다고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그 내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직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네. 굉장히 궁금해서 좀 찾아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펜트하우스입니다. 200평이죠. 네. 길 잃어버리겠다. 복도가 몇 개예요? 지금 이게 집인 거죠. 큰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 들죠. 빌리기에도 되겠는데요. 아니면 혼자가 아니라 10명, 20명도 살겠다. 아니, 집에서 길을 잃어버리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와, 대단한데요. 호텔 같아. 아니, 그리고 어떤 미술관? 그러게.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또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야죠. 심지어 올라가네. 펜트하우스는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저 의리하려는 집에 혼자 사신다는 거잖아요. 아내분이 있으면 딱이지 않을까. 뭐 가족이 없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가족이 같이 살아도 가족끼리 만날 수가 없겠어요. 저도 못 만날 수 있죠. 네. 저 옥상 정원이에요. 세상에 옥상 정원까지. 근데 개그맨이시면 유행어가 있잖아요. 이분은 유행어 당연히 있죠. 아마 우리 예인 MC님은 조금 모를 수 있지만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응해요. 김은국 씨. 응해요. 김은국 씨. 응해요 하면 김은국 씨를 생각하시는데 김은국 씨의 아닌데. 유행어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시작은 이분이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돌아갔냐면 김은국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 중에 김은국 씨 아이는 응해요 하면서 태어나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게 유행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지 알겠어. 네. 그죠. 저 펜트하우스 보니까 알겠어. 네. 오늘 얼굴로는 모르게 마지막. 아니, 얼굴도 그렇게 이제 알고 생각을 보니까 하니까 알겠어. 펜트하우스 모아서 응해요를
모으면 네. 이 얼굴이 누군지 확 떠오르죠. 네. 자, 마지막 스타 바로 개그맨 주병진 씨. 주병진 씨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재용임 씨님 굉장히 합격률이 높아요. 아니, 이제 적응이 됐어. 아. 이제 보여요. 이제 보이는 거죠. 부담하지 네. 마세요. 다음 주 더 어려워져요. 네. 네. 주병진 씨 사업하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1990년대 시작이 이랬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3명이서 시작을 해요. 속옷 회사를 차렸었죠. 그런데 곧 7개의 브랜드를 가진 회사로 만들었고요. 2007년도 야 무려 부럽다. 네, 1238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 사업체로 키워냅니다. 네. 주병진 씨는 그야말로 연예인 사업가의 원조격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연예인 사업가의 그 아버지 세대다라고 말을 네. 할 수가 있는데요. 한 종목에만 올인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카페도 했고요. 속옷 사업도 했고요. 아이스크림 가게도 했고요. 최근에는 냉면 가게까지 여러 가지를 한 사장님입니다. 네. 그런데 그 개그맨이 속옷 사업을 한다는 게 그 사업 아이템 잡는 것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그런데 그 시기가 또 놀랍습니다. 1990년에 N번부에서 대상을 받아요. 코미디 네. 대상을 받는데 아니 박수칠 때 떠나는 건가요? 이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을 때 바로 1년 뒤 1991년에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사업가로 변신하는데 속옷 사업까지 속옷으로 시작했다 아니에요. 방금 최 기자가 아주 순서대로 정확히 얘기를 해줬는데 제일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은 카페였어요. 방배동을 지나다가 여기 좀 카페로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 수중에 뭔가 이렇게 근사하게 크게 하고 싶은데 집을 보세요. 근데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적었대요. 누구한테 돈을 빌릴까.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돈을 구워서 카페를 차리게 됐다고 합니다. 대포가 남달라요. 그 카페가 한때 유명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카페를 한 이후에 속옷 아이템을 또 정한 건가요? 아, 이게요. 당시 카페를 24시간을 영업을 했는데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주병진이 하는 카페다 가보자 이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이 빚을요 6개월 만에 청산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라는 얘기겠어요. 그런데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도 이렇게 잘 되는데도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갈증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그런데 가지고 있는 이 자본금으로는 큰 사업을 바로 하기엔 좀 무리였고 무엇일까 찾아보다 보니까 당시 세 개의 회사가 이 속옷 산업을 거의 뭐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뛰어들어도 좀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딱 알아차리는 것도 사실 센스가 있는 거죠. 근데 주병진 씨 회사가요 매출이 1,6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 속옷 사업으로 성공 신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타깃을 분명히 했어요. 1925 세대. 뭐냐면, 만 19세에서 25세. 이제 막 패션에 막 관심과 한참 먹부릴 때잖아요. 뭘 입어도 사실 예쁘고. 요때, 겉옷만 말고 속옷도 챙겨 입자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약간 외국 브랜드 속옷처럼, 컬러감이 있었어요. 컬러가 있고, 거기에다가, 근데 값은 그렇게 외국 속옷처럼 그렇게 비싸지가 또 않고. 특히 또 좋은 게 선물하기 좋았던 게 가서 새겨주세요. 그러면 이 속옷에다가 이름, 이니셜, 첫 글자를 영문자로 새겨주거나 별자리를 새겨줬어요.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로 아주 각광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매출을 높여갔죠. 제가 저때 저 카페에 가고 그 속옷을 입었던 세대가.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남자 속옷이라는 게 그냥 네. 하얀색하고 그게 무슨 색이었더라 하여간 한 두 종류밖에 맞아요. 없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맞춤 속옷이 등장하게 되는 네. 그게 주병신 씨가 만든 거고 신세대의 맞춤 서비스 이게 먹힌 거죠. 그 맞춤 마케팅도 잘했고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광고도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주병진 씨가요 당시 이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속옷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문을 이 자재 주문을 위하려면 이 공장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찾아갔는데 공장 사람들이 다들 아유 그냥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계속 듣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속옷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이제 공장에 주문을 하려면 가맹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획기적인 정말 지금 생각해도 획기적인 마케팅 이 아이템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누드 사진을 공개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당시에 신문에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주병진 씨 누드 사진. 지금 들어도 파격인데 네. 그때는 정말 대단한 거였죠. 네. 처음에는 딱 광고를 합니다. 2월 21일 옷을 벗겠습니다. 네. 저거죠. 네. 네. 아니 지금 요만큼 지금 벗었는데 다 벗겠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놀랐어요. 이게 신문 광고였거든요. 독자들이 놀라서 경찰서에, 소비자 단체에, 아니 지금 이래도 되느냐 막 항의를 했는데 이슈가 되니까 오히려 호재인데 주병진 씨가 그렇지. 어 이거 괜찮은데? 네. 아이디어 괜찮은데? 아 역시 이게 개그맨 출신이라 그런 거야. 아이디어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말 그 날짜에 옷을 벗었나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죠. 제가 말을 더듬네요. 네. 주병진 씨가 누드 사진을 실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실었냐? 아 아기 돌 사진 실었다고 하는데 돌? 네. 본인 돌 사진. 네. 근데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성공한 광고였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굉장히 관심을 이목을 딱 이렇게 네. 사로잡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주병진 씨의 바람대로 광고는 정말 대성공을 이뤘고요. 덕분에 1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승승장구해서 연 매출에 1,600억을 기록을 하는 이런 사업체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정말 그 광고로 인해서 돈방석에 앉게 된 건데. 당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너무 궁금하죠. 주병진 씨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목표가 이루어지고 내 생애가 너무 행복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자는 생각을 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정상에 딱 섰을 때 주병진 씨가 CEO 자리에서 떠나잖아요. 맞아요. 대상 받고 떠나고 회사 또 잘 나가니까 떠나요. 떠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가 이제 또 소급 시장이 포화가 돼가지고 떠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주병진 씨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지쳤다. 쉬고 싶다. 이분은 뭔가 잘 될 때 그만두고 새로운 거 하는 그 아이디어 그거에 아주 흥미를 느끼는 분 같아요. 네.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데 속옷 사업 그만둔 다음에 2년 뒤에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화제가 됐죠. 완전 생각지도 못한 장르였어요. 2010년도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무려 5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었다고 해요. 당시 가게 메뉴부터 인테리어 그리고 콘셉트까지 전부 다 자신의 손에 거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주병진 씨의 애정이 가득 담긴 아이스크림 가게가 개업 2년 만에 월 매출입니다. 네. 1억을 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기 검색어에 주병진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또 아이스크림 사업에 이어서 이번에 냉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집 저도 가서 먹어봤거든요. 그래요? 네. 멀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니 뭐 아이스크림 성공했어요. 또 그러면 네. 또 다른 거 눈을 돌리죠. 네. 그게 바로 냉면이었는데 아니 이 사실 이 주병진 씨한테는 이게 남다른 추억이 있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6, 7살짜리 주병진 씨를 데려가서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냉면을 이렇게 떠서 숟가락에 떠서 애기니까 젓가락질 못하니까 떠서 주셨대요. 그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또 냉면 사업을 시작했다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업을 하실 때마다 엄청나게 또 세심하게 본인이 직접 모든 걸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냉면집 이름도 직접 지으셨다고. 이름만 지었겠습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문구, 뭐 이 테이블 위에 놓는 식초 하나까지 챙겼는데 아니 이렇게 또 될 사람은 되나 봐요. 왜냐하면 이 냉면집을 차릴 때만 해도 이렇게 막 냉면이 트렌드가 되고 유행일 때가 아니었는데 어머나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이때 굉장히 대박났죠. 핫해진 것이 평양냉면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냉면집이 이 사업이 대박났다고 하네요. 네. 아니 뭐 이렇게 건드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렇죠. 다음 아이템은 네. 뭘까. 그리고 그게 대단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은 박수 칠 때 떠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걸 또 실천한다는 게. 오늘은 보니까 서민갑부의 연예갑부 편하다. 연예인 특집. 네, 뭐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요. 북해는 사장님, 연예계 명함 부자 특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의 영화 소식 박스오피스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 싱크홀이고요. 4위 리스펙트, 3위는 모가디슈, 2위 인재, 대망의 1위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입니다. 추석 이때는 극장가의 최대 성수기 이렇게 불리지만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글쎄, 무색하죠. 근데 그래도 이 시기는 영화
관람 한번 해봐야 또 대목인데. 네. 네, 이번에 연휴도 길고요. 네, 나름의 성과가 있었는데요. 올해 7, 8월 여름 극장가는 정말 악전 고트 끝에 세 편의 영화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339만의 관객을 모은 조인성, 김윤석 그리고 조인성 씨 주연의 모가디슈가 큰 흥행을 이뤘고요. 그리고 217만 관객을 넘긴 차승원 씨 주연의 싱크홀, 그리고 150만 관객을 모은 황정민 씨가 열연한 영화 인질입니다. 각각 다른 장르의 한국 영화 세 편이 가까스로 이 불어넣은 극장가 활력에 또 다른 극장가 성숙기로 통했던 이 추석 연휴 지금 오잖아요. 이때까지 흥행의 기운이 유지가 될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네, 이처럼 여름 개봉작들이 입소문에 힘입어서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이 극장가의 새로운 흥행 바람을 일으킬 작품들이 있다면서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배우들의 연연, 빛나는 연출력으로 꽉 채운 영화 두 편이 추석 선물처럼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작품은 오늘 개봉을 했는데 와, 두 작품이 아주 색깔이 달라서 그냥 요거 먹을까 요거 먹을까처럼 요거 볼까 요거 볼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영화가 뭐예요? 그럼? 네, 첫 번째 영화 오늘 개봉한 영화입니다.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찻길밖에 없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요. 정작 기차역이, 정차역이 없는 마을, 이 마을에 간이역이 하나 생기는 게 유일한 인생 목표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기적입니다. 기적은 이미 상반기에 뭐 제작 보고회 다 했는데 미뤄진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이성민, 박정민, 임유나 주연의 영화 기적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4월 달 말에 온라인 제작 보고회를 열고 6월을 개봉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를 했는데요. 5월 중순에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개봉 연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모두가 볼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영화 이 기적의 내용을 고려를 해서 추석에 개봉을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영화 기적 개봉이 연기됐다는 소식에 많이 아쉬워했는데 이번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실화를 모티브로 영화 제작이 됐죠. 네, 실화를 모티브로 했는데 그 배경이 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예요. 여기에 양원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교통이 좋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철도는 있어요. 근데 기차가 쓰질 않고 지나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위를 마을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자체 도움 없이 개인이 돈을 모아서 민자역, 양원역을 만든 거예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여기에 따뜻한 상상력이 더해졌는데 이성민 씨, 박정민 씨, 이윤아 씨 아주 연기 잘했다고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이성민 씨가 이 영화 시나리오 받자마자 야 이거 운명처럼 내 역할이다 이렇게 느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영화의 이 배경이 된 봉화군이 이성민 씨의 실제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오랜 무명 시절을 겪은 배우 이성민 씨가 배우를 해야겠다 꿈을 가졌을 때 살았던 곳이 고향 봉화군이다. 배우가 되고 난 후에 고향 말로 연기할 기회가 없을까 이렇게 꿈을 실현해준 작품이다라고 하면서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기차역에서 시작된 웃음과 감동의 이야기라고 해요. 영화 기적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영화는 바로 보이스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주인공. 이 주인공이 뺏긴 돈을 되찾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본거지에 잠입, 지능적 범죄의 실체를 파헤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리얼 범죄 액션. 범죄 액션 재밌겠는데요? 좋아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네. 거기다가 우리가 보이스피싱은 다 느끼는 거잖아. 그렇죠. 주변에도 겪고. 네. 이 영화 보이스가요. 대한민국 최초로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형사물에서 소재로서 살짝살짝 이렇게 쓰여진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면에 나와져 있는 영화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의 모든 것을 담은 어떤 용어를 쓰고 어떤 구조로 이렇게 돈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막 이렇게 막 범죄를 일으키고 이런 과정이 모두 담긴 영화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되네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그 소재가 영화 속에서 좀 어떻게 활용이 됐을지. 이 보이스도 오늘 개봉하는데 제가 영화 너무 재밌게 봐서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자, 일단 보이스피싱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당한 사람은 많은데 그 실체 근거지는 잘 몰라요. 중국에 있는데 자, 이 영화에 보면은 영화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어머나 저런 전화 저런 문자 받아갔어. 다양한 수법이 소개가 되는데 왜 그렇게 공감이 갔나 했더니
무려 5년 전부터 이게 시나리오 기획 단계부터 금융, 강덕원 관계자, 경찰 분들 만나서 직접 실제 피해 사례들을 다 조사하고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액기스를 녹이고 녹여서 이거를 시나리오에 넣기 때문에 보다 보면 어머나 정말 너무 소름이 돋을 만큼의 그런 수법들이 펼쳐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이스피싱 백신 영화라 그래요. 말하자면 코로나 백신뿐 네. 아니라 이걸 보고 나면 나는 더 이상 보이스피싱 안 당해 이런 백신이라고 하는데 자 소재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주연 두 분이 변요한 씨랑 김무열 씨예요. 변요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액션이 이번에 정말 대단하거든요. 정말 하드 트레이닝에서 98%를 본인이 직접 액션을 소화해서 이 카메라가 중간에 위험할 때 돌아가질 않으니까 더 리얼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몸뚱어리 하나 던지지 못하겠냐 이 영화에서 뭐냐 이만큼 작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 정말 온몸을 던져서 연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무열 씨가 이에 맞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쁜 사람이에요. 곽프로 역을 맡았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연기를 개성 있게 맛있게 잘해가지고 아마 보시면 그 안에서 보이스피싱의 어떤 이 이제 우두머리인데 이게 나빠 보여야 되는데 막 믿고 싶은 공감하고 싶은 아주 대단한 연기를 또 김무열 씨가 해냈습니다. 네. 네. 사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모든 걸 담고 있다면은 그리고 백신 같은 영화라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과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추석 극장가에 우리 영화 두 편이 경쟁을 하는 거네요. 네. 기적. 기적은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한 그런 네. 네. 보이스는 뭐 이렇게 범죄 액션. 뭐 이런 액션 거. 액션 나쁜 놈을 격파한다 이런 딱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 통쾌함이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도 연예부 기자들은 이런 걸 시사회를 가서 보니까 좋겠다. 아니 그러네요. 네? 이거라도 먼저 봐야죠. 그럼 그죠. 아, 좋겠어. 직업 괜찮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는 아직 못 느끼겠는데 네. 저 뉴스를 보니까 제주 남쪽 이쪽으로는 태풍 영향이 세던데요. 네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하니까요.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